여성분이시고요. 음력 1980년생 12월 13일 0시 0시요? 30분. 네, 0시 30분. 12월 13일생. 네, 12월 13일생. 0시 30분이요. 네네. 시간이 0시 30분. 시간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쥐가 출몰하는 시간이거든요. 아, 쥐? 그래요? 그 쥐도 늙은 쥐. 아, 지금 그래요? 무슨 일 하시죠? 여자분이라. 정지원님,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항상 네. 차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차 사고요. 차량 사고. 그건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다른 걸로 비유하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이, 그런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뒤에, 네. 2023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좀, 신체를 상해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2023년. 정지호님은 위험수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아, 신체를 상해야 한다. 이제 사고수, 차량 조심하시고, 사고수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갑자기 길 가다가 이렇게 변당한다든지 그런 게좀 얘기예요. 왜, 있을 수, 많을 요번에 수가 왜 있다는 그 거죠.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가지고 버스 탔던 사람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또뭐 조심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그죠? 이번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정주님께서 궁금하신 게, 예.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돈 많이 벌수 있는지 아, 궁금하시다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무직 하고 계시답니다. 자, 이분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아직은 좀 때가 안 됐어요. 아, 때가 안 되셨답니다, 때가. 이제 조금 올해 42이신가요? 그럼 좋은 마흔으로 장사를 마흔, 치면 마흔, 마흔 둘? 마흔 그러면 하나신가요? 마흔 하나시죠? 41. 네. 그런데 좀 아쉽네요. 겨울에 태어나셔가지고 좀 추워요. 사주가 좀 춥기 때문에. 춥다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아, 사주가 춥다고요? 옷안 입으면 춥죠, 겨울에. 사주를 따뜻한 옷을 안 입으면 사주도 추워요. 그 사주에 따뜻한 옷을, 난로를 쪼여줘야 돼요. 근데 운이 지금 계속 추운 운으로 가고 있어요. 추운 운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는 거야.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는 아, 그런 거죠. 왜? 사주가 너무 추운데 추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캄캄할 때 터널을 들어가면, 불이 꺼진 터널을 들어가면 더 어둡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불을 켜도 태양이 쪼이는 거하고 이 전기불이 쪼이는 거하고 밝기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운에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인생이 편안해진다. 근데 아직은 그게 좀안 들어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뭐, 저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굴곡을 뒤면서 가죠. 이렇게 상향하는 운은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잘 되다가 이렇게 하향한다? 이거는 말년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요. 그럼 되게 그러니까 좋은. 50이 넘어가야 돼요. 50 중반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를 간다? 그러면 지금 하향세죠? 하향 중에서도
여기서 또 너는 하통을 그리고 간다고 그렇겠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우리나라 국운도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네. 내년 되면 조금 좋아져요 내년 내후년이 올해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데 큰 환경은 확 좋아지지 않는다 그거는 50 중반이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봐야 또 10년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강산, 이통치차님은 강산 몇번 바뀌었어요, 태어나서? 네 번밖에 안 바뀌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바뀌려면 한 10번 바뀌어야 돼요. 아, 아, 그럼 150살 되는 거야? 10번까지 보고 살까요? 노력해봅시다. 자, 혹시 그 김형탁님 들어와 계세요? 이 M자 손금인지 확인을 좀 해봐달라고 카톡을 주셨는데, 아, 저, 나, 자, 그 말이, 말씀이 나온 김에 M자 손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줘요. 어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손만 조금만 내려와도 M자 손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자, 그럼 M자 손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김형탁님이신데요. 자, 이 막진 손금인데요? 아닙니다. 이게 막진 손금이 아니고요. 이게 아닌가요? 고집이 상당히 세시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데요. 자, 그 손금을 보시게 되면 M자 손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지금 이 김영탁님께서는 손금이 이 운명선이요 요렇게 올라가시다가 중지 일로 올라가셨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토성구 운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성구 운명선에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중지하고 검지 사이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M자 손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M자 손금은 이렇게 완전히 목성구 쪽으로 가줘야 하고 감정선이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죠. 감정선이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끝으로 이렇게 횡단하듯이 이렇게 지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직선적이세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리더십은 강하신 반면에 자신의 성향만 독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화합이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거친 일을 할때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탁월함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M자 손금은 이 감정선이 가장 중요해요. 감정선이 이렇게 목성구로 가줘야 합니다. 목성구로 이렇게 가줘야 하고 또 이 운명선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쭉 올라가줘야 합니다. 자, M자 손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M자 손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자 손금입니다. 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운명선이 강하게 발달이 되었을 때는 M자 손금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M자 손금이 이렇게 중지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M자 손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진취적이게 이끌어간다. 리더형이다. 자신의 삶의 리더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요. 이 M자 손금은 서로 간의 화합성을 좀 나타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운명선이, 아니, 감정선이죠. 이 감정선이 이렇게 목성구 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이 운명선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플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에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 여성분들에겐 굉장히 고달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자, 이 운명선이 이렇게 감정선과 마찬가지로 한 방향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감정선이 어디 방향으로 가 있나요? 목성구 쪽으로 이렇게 목성구 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 운명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감정선과 하나가 된 모습이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M자 손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중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M자 손금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누구나 이게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삶을 좀 열심히 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중지로 뻗어 올라가는 운명선이 보통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요 구간이 이제 4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이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주기로 굉장히 스스로가 열심히 인생길을 개척한다. 김영탁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 안영수님 감사합니다. 라방. 아, 네. 응원 감사하고 앞으로 번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M자 손금 보셨으니까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자 손금은 목송구.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이 검지 손가락 이쪽으로 감정선과 운명선이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